제144차 대기집회 개회사는 비겁하게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방문연대에게 아주 일가를 가해주신 외유내강의 우리들의 리더 홍문종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죠? 이번 명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온돌리 체육기 집회예요? 조상님들 잘 모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군부능선까지 와있다 말씀드린 거 아세요? 우리가 이긴다 말씀드린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어요. 자, 우리가 군부능선까지 갈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합쳐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때 뭐까지? 전복들인까지 다 합쳐서 이 군부능선을 돌파해야 될 때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제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 가족들을 설득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왜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직도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려를 외치고 있는지, 아직도 왜 문제를 끌어내리고 있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참하게 해야 된다. 다 하셨어요? 제 숙제 다 하셨어요?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 가족들을 다 이해시키셔야 돼요. 다 동참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독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번 추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할 일이냐?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민을 설득하셔야 돼요.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위대한 태극기 혁명군이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이 끝나면, 여러분 가족의 설득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고 이 역사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겸손하게. 아셨어요? 태극기 든 사람들은 애국자이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태극기 든 사람들은 애국자이지만 또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를 조근조근 설득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위대한 혁명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전해질 때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고 문재인 좌파의 정권은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께서 병원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 병원에 오시지 마시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 앞에 계시는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중요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고 다 뜻이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께서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설득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대통령의 퇴임을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강력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추석에 무지하게 바빴어요. 왜 무지하게 바빴냐? 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전화를 했어요. 물론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전화해 주신 거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이제 태극기 여러분들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손에 이제는 쥐락펴락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 공화당의 국회의원들이 안 오냐고. 여러분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온다고 그런 사람 너는 안 돼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 사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혁명군으로서 목숨 바쳐 마지막 구분능선을 넘는 사람, 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이번 총선의 주인공은 우리고요. 이번 총선과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린 것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연은 우리 손에 의해서 완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조국이가 어떠냐, 윤석열이가 어떠냐. 지들끼리 죽든지 말든지 알 게 뭐예요. 지들이 싸면서 죽든지 말든지 알 게 뭐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이 이놈 대통령을 탄핵한 놈이에요. 이놈이 아직도 대통령 탄핵한 걸 잘했다고 그러고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전번 형집행정지도 방해한 놈이 이번에도 방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놈을 우리가 살려둬서는 안 돼요. 뭐 이제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뭐 종국이가 난 사람이니 윤석열이가 난 사람이니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고 둘 다 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작년의 역사를 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윤 씨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조 씨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의 걸림돌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걸림돌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려를 외치는 데 걸림돌인 사람은 역사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위대한 태극기 혁명군의 전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부능선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로 진격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여보세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당당히 청와대에 입성해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당가를 부르며 애당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외칠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오고 있어요.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알고 있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콩이 지나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그것이 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했어요, 사실. 오늘 아직도 추석 끝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구문응사를 돌파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태웅기 혁명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시나마 혹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여기서 뵐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준비되셨죠? 네. 이제 오늘도 우리 위대한 혁명군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도 진격할 것입니다. 돌격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세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서고 있으며 그것의 실천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득하시고 그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국민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